야, 저게 인게임 그거야? 야, 저게 인게임 플레이 영상이야. 또 모든 이용자가 주체적으로 몸을 이끌어가는 그런 경험들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야, 엄마가 지역별로 기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냉대 지역에서는 따뜻한 음식을 먹고 두꺼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하고요. 멀티 클래스는 하나의 캐릭터 두 개의 클래스란 줄 모토로 단순히 직업 변경이 아니라 부직업에 따라 정해지는 공용 스킬을 활용해서 그리고 여러 개의 패시브 스킬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스킬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속성 무기로 보스의 약점을 공략해서 부위가 파괴되면 난이도가 더 오르고 보상의 메리트가 상승하도록 구성하고 있어서 또한 보스 몸에 올라타서 QTE로 보스 몸의 특정 공격 패턴을 막거나 또 하단에서는 보스에게 최대치의 피해를 입히는 등의 여러 가지 공략 패턴을 기반으로 아스달 연대기 3개의 세력에는 아스달 세력과 아고 세력 외에도 게임만의 고유한 창작 세력인 우법 세력이 등장합니다. 우법 세력은 작은 용병 집단인 척 자신들의 세력을 숨기고 아스달과 아고의 전쟁을 부추기는 집단이라는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스달, 아고, 무법 여러 세력 미션들을 수행하고 이 기여도를 통해서 주간 단위로 세력 점수가 계산되게 됩니다. 야, 이게 몬스터 따로 PK 따로 있네. 세력 등급이 정해지고 다양한 보상과 혜택을 제공받기 때문에 무법 세력에 속한 이용자들은 아스달과 아고 세력 둘 중에 어느 하나 세력에 용병으로 고용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이 무법 세력만 이용할 수 있는 고유한 용병 시스템인데요. 다만 약세 세력으로 참여할 때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약세 세력 중심으로 참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요. 력을 지니 아예 그럼 3세력 이렇게 구도가 아니라 이런 구도가 아니라 삼각형 구도가 아니라 두 세력이 있는데 3세력이 철세를 하는 거잖아. 정치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야, 이건 좀 좋다. 또 투표권은 일적 세력 등급에게만 주어지고 총세력장 투표를 바탕으로 권력을 얻기 위한 연맹 간 이거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다양한 게임에서 커뮤니티를 발생시키게 될 것이고 연맹의 경우도 중소 연맹과 이거를 진짜 잘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재밌을 것 같은데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연맹 레벨에 따라 필요한 자원이 다르게 구성되고 효율을 위해서는 서로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대형 연맹과 중소 연맹이 경제적 협력 관계를 만들어 가게 되고 일단 전체적인 느낌은 재밌을 것 같아. 저 봐야 될 게 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1번 무기 2개 밸런스 이거를 잘하면 갓겜 여기서 만약에 못한다? 못하면 망겜 되는 거임. 그리고 세력이 3세력이잖아. 근데 여기서 나는 내가 생각했던 3세력은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서로 그냥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3세력인 줄 알았거든? 근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두 개가 싸워? 두 개가 싸우는데 여기에 그러니까 진짜 완전 무법 무법이라는 세력이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용병이지 용병. 이게 보상이 보면은 약세 세력한테 가서 이기잖아? 이기면 보상이 업이잖아. 그치? 근데 이 보상이 얼마나 업이냐가 진짜 중요한 것 같음.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 딱 강세 세력이 야 쟤네한테 갔을 때 니네가 받는 보상보다 우리가 더 잘 쳐줄게 하는 것보다 이 보상이 더 높으면은 아스달도 챙기기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왜냐면 무법 중에서도 무법이라는 이거는 하나의 그냥 종족 같은 느낌인 거지. 무법 안에서도 많이 나뉠 거 아니야. 봐봐 뭐 얘네들은 여길 가고 얘네들은 여길 가고 이럴 수 있나? 아무튼 좀 이게 이 보상이 어떻게 좀 확실하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고 아무튼 내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솔직히 뭐 그래픽 좋고 스토리 라인 탄탄하지 또 아까 좀 보니까 움직임 이런 거 보니까 되게 괜찮아. 되게 잘 만들어졌고 PC 모바일 동시 뭐 그거 살 수 있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내가 걱정되는 건 이거임. 무기 두 개 밸런스랑 3세력 중에서 용병으로 이게 어떤 식으로 스토리가 짜질지? 나는 어쨌든 이 두 개가 되게 엄청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함. 난 재밌을 것 같은데.
난 일단 이 민주주의 투표가 좀 재밌을 것 같은데? 좀 신박하지 않아? 근데 대장을 내가 뽑을 수 있다는 거잖아. 그리고 야 이거 아까 보니까 살짝 후원코드 느낌이 났거든? 이렇게 크리에이터 얘기하면서 직접적으로 후원코드가 있습니다 라고 언급을 안 했지만 아까 그 그래프를 보니까 후원코드 느낌이 좀 많이 났는데 경쟁이 또 엄청 빡세겠네요. 아무튼 내가 생각하는 건 요 3개 정도? 패치 밸런스 패치 갓으로 되면 좋겠다. 이거 두 개는 좀 제대로 쟀으면 좋겠다. 밸런스랑 세력 간의 이런 보상 같은 거. 나는 이게 만약에 정말 밸런스도 괜찮고 3세력 이렇게 뭐 보상해가지고 서로 이제 뭔가 뭐 이런 균형이 어느 정도 균형이 맞다고 했을 때 나는 훨씬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해. 아무튼 이거는 4월 중이라니까 여러분들 4월 오픈이라니까 한 달반 동안 알아서 예쁘게 잘 만들어 주시겠지. 아무튼 아싸 연대기 완전 갓게임으로 나오면 좋겠습니다. 짱 기대 중.